인사특별법이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법이다라고 하는 건 특별한 권리 의무 관계를 보호하겠다 그런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법명에서 대충 아 이건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자 여기 먼저 보면요. 법명에서 아 이 법의 목적이 뭐구나 그리고 어떤 내용이겠구나라고 하는 게 다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임대차는요. 먼저 주택의 임대차를 보호하겠다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뭐에 관해서? 주택에 관해서. 주택에 뭘 보호한다고요? 임대차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거죠. 임대차를 보호하는데 그러면 주택의 임대차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항상 특별법은 어떤 목적의 법이냐 그리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특별히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먼저 여기서 주택의 개념은 그렇죠. 주택은 주거용 건물 얘기하는 거죠.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를 보호하겠다. 그러면 건물의 형태가 뭐 진짜 주거용 건물도 있고 혼용 건물도 있어요. 혼용 건물은 주거용이 대부분이고 일부 상가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상업용이고 일부 주거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거용이 이거는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용 건물도 대부분이 주거용이고 일부 상가 건물이 있다. 이거 포함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상업용 건물이고 일부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이거는 적용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럼 여기서 주거용인지 아닌지 용도는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공부상 용도뿐만 아니라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시설이죠. 업무용 시설이죠. 업무용 시설인데 오피스텔이 직접 가서 보니까 주거용으로 쓰고 있더라. 그럼 그거는 주거용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상 용도뿐만 아니라 실제 용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임대차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임대차 관계에서 이해관계인은 세 사람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임대인이고요. 임차인이고 전차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누굴 보호하느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은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누굴 보호해야 되느냐? 임차인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임차인. 전차인과 임차인이 있을 때 임차인이 보호가 되면 전차인은 간접적으로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이 임차인은 누가 될 수 있죠? 자연인이 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법인도 임차인이 될 수 있는데 자연인 당연히 보호가 되는 거고 법인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눠요. 그래서 토지주택공사라고 해서 예, 뭐 토지주택공사가 보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토지주공? 주공이라고 그냥 할까요? 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인 법인이에요. 중소기업인 법인이 보호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책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뭐 어떻게 보호하겠습니까? 대항력이라고 하는 대항력 제도, 대항력권 제도하고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대항력을 갖춰서 그 다음에 우선변제력,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력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권을 어떻게 갖출 것이며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그래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는 자 제도하고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항력을 갖춰서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항력을 갖춰서 존속기간을 보장을 받을 것이고 대항력을 갖춰서 보증금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이 우선변제 받는 방법이 있다. 요거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책으로 가면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 안정 보장에 그 목적이 있다. 적용 범위에 보면 금방 설명드린 내용이죠.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주거용 건물 전부뿐만 아니라 임대차에 적용하겠다.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보호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혼용 건물에 대부분이 주거용이고 일부가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 반대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법이 적용이 된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598페이지 제 세 번째 줄에 보면은요.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 판단은 건물의 현황, 용도 등 실질적인 용도로 판단해야 된다. 등기부나 건축물 관리대장 상 공부상 표시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표현이 조금 공부상 용도뿐만 아니라 뭐에 의해서 실제 용도에 의해서 판단한다. 여기 있죠. 요거 지금. 공부상 용도도 참작해야 되지만 실제 용도도 참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요. 네. 그 다음에 적용 배제입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뭐 얘기하는 거예요? 호텔이나 모텔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참고 조문에 보니까 제3조의 대항력이에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 이게 뭡니까? 토지주택공사 얘기하는 거죠. 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요. 원래 자연인은 당연히 보호대상인데 법인은 보호대상 법인이 둘로 나눴어요. 토지주택공사죠. 이 토지주택공사가 그러니까 건물주가 갑이에요. 갑이고 주택공사 있죠. 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이죠. 그리고 임차인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이게 국민주택기금이 도시주택기금인가요? 주택도시기금인가요? 주택도시기금이네요. 이제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었죠. 여기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예.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주택공사가 그걸 재원으로 해서 갑으로부터 임대를 합니다. 예, 토지 소유자로부터 임대를 해서 그 주택공사 직원들이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선정한 저소득층 시민들 있죠? 서민들이야. 그러면 주택공사가 임차인이 되는 거고 저소득층 시민은 전차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듯이. 여기서 보셨을 때 제가 임대차와 전대차가 있을 때는 누굴 보호한다 그랬죠? 임대차를 보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택공사가 임차인이 돼서 이 사람이 보호가 된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요. 똑같습니다. 어떤 임대인으로부터 중소기업인 법인 있죠? 중소기업인 법인. 중소기업의 임대차에서 그 회사 무슨 용도? 사택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기숙사. 기숙사 용도로 사람이 사용하는 주거용 건물이 있대요. 이 경우에 그 기숙사에 들어가서 또는 사택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전차인이죠. 빌린 사람은 누굽니까? 법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자연인은 당연히 적용 대상이고 법인 중에 주택공사가 이런 목적으로 토지를 그러니까 건물을 임대차했을 때 또 중소기업인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임대차했을 때 이때 적용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제3항에도 마찬가지죠.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법인이 주택을 임대차하고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대항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면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단 존속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주 이사 다니면 가구 많이 깨지고 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최단 존속기간을 보호하는데 최단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의 최단 기간을 보호하는데 혹시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럼 1년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년으로 정했을 때도 임차인은 1년으로 정한 그 기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1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누구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그랬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1년 미만으로 임대차 약정을 했어도 임차인은 아니에요. 나는 2년 살 거예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임차인은 1년 약정했으니까 나가겠어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임대인은 1년 됐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예, 2년 꼭 준수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번에 보시면요. 제2항에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한 거고요. 자,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입니다. 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은 우리 임대차가 기간이 만료가 됐대요. 기간 만료되는 날이 이날이에요. 이 기간 만료되기 6월에서 기간이 만료되기 1월 요 사이 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임대차를 어떻게 하겠다? 해지하겠다. 또는 조건을 변경하겠다. 라고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통지하지 않았답니다. 예, 임대인이 이런 통지하지 않았대요. 또한 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1월 이전에 임차인을도 임대인에게 똑같은 통지를 해야 되는데 얘도 똑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대요. 얘도 통지하지 않았고. 그럼 기간 만료된 것과 동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죠. 동일한 조건이고 기간은 몇 년이죠? 2년에 임대차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이게 법정 갱신이에요. 이게 통지 의무가 임대인은 6월에서 1월 사이에 통지 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은 끝나기 1월 전이면 아무 때나 통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통지하지 않았을 때요. 그래서 임대인이 임대차 끝나기 6월에서 1월 사이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을 갱신 거절이라 그래야지. 예. 그렇죠. 해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갱신 거절이 해지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갱신을 거절하겠다.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하겠다. 그게 조건을 변경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조건 변경의 뜻을 하지 아니한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끝나기 1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고 이때 그 존속 기간은 몇 년입니까? 2년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이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기차임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갱신제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2년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임차인은 여기 2년 기간 중에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임대차를 해지하겠다라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어요. 해지 통지가 되고 임차인에게 도달하고 몇 개월이 지나면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의 갱신의 요건을 설명을 드렸고요. 존속기간은 2년이라고 얘기했죠. 2년이라고 얘기했고 그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면 3개월이 지나면 임차권은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제3조 부분 대항력입니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자 대항력 갖추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요.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대항력을 갖춰서 그럼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먼저 갖춰야 됩니다. 대항요건은 목적물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주민등록은 뭐 한 때냐면 전입신고를 한 때예요. 그래서 주민등록 마치고 목적물 인도받으면 그 이길 다음날 뭐가 되는 거죠? 0시부터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대항력하고 대항요건은 다른 거예요. 대항요건은 목적물 인도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얘기하는 거고 신고를 마치게 되면 이길 0시부터 주택임대차에서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요거는 제3자에게도 주택이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임대차 존속 중에 임대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대차 유효를 주장할 수 있고 보증금 완전히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의 계속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다음 날로부터 다음 날 0시에요.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고 이때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전입신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라고 했는데 이거는 도시주택기금 얘기하는 거죠. 주택도시기금이에요. 주택도시기금. 하우징 어반 펀드니까 주택도시기금이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법, 중소기업 조금 아까 한 겁니다. 한 거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대항력의 요건 또 나오는데 뭐 똑같은 내용 지금 설명을 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이 임차권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칠 때 이길부터 제3자에게 그 효력이 있다. 주택의 인도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요. 자, 판례는 주택의 인도 같습니다. 주택이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해서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임대인의 승낙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그때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자, 여기서도 잠깐 보실게요.
반드시 임대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와 전대차가 있는 경우에도 임대차는 보호된다고 얘기를 했죠. 전대차가 있는, 전대차잖아. 전대차. 전대차가 있는 경우에도 예, 임차권은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입신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요. 전입신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다음 페이지 주민등록은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반드시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일 필요는 없습니다. 동거가족의 누구의 주민등록이라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판례는 갑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다시 임차해서 계속해서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임차인을 갑의 처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제3자로서는 주택에 관하여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는 갑의 처 주민등록이 소유권이 아닌 임차권을 매결하는 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할 것이므로 이렇게 판례 내용을 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설명을 요약하지 않고 좀 이제 보기가 좀 어려울 텐데요. 지금 갑으로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이제 갑을로 하겠습니다. 갑이 목적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얘는 주민등록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건 현재 소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공시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죠? 주민등록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목적물을 매도합니다. 목적물을 매도하고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물건을 팔고 내가 임차인으로 살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을 명의의 등기는 이날 된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갑의 주민등록은, 이 주민등록은 요날까지는, 여기서부터 요날까지는 현재 소유자 누구로 되어 있을까요? 갑으로 되어 있죠. 그럼 우리 등기부상 소유자는 갑으로 되어 있으니까 갑의 주민등록은 소유자로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라고 공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을명의로 등기가 됐네요. 그럼 을명의로 등기가 됐으면 이날부터 갑의 주민등록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즉 임대차를 매개로 점유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공시하는 기능은 여기서부터죠. 그러면 요 다음날 이길 며칠부터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과 동시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날을 혹시 7월 1일로 하자고요. 을명의 등기가 있었던 날을 7월 1일로 합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도 7월 1일 날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갑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날은 언젠가요? 7월 2일 0시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갑이 임차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갖췄던 거예요. 소유자로서 주민등록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소유자로서 주민등록 갖춘 거죠. 근데 여기서 기간이 지났죠. 여기서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그때 비로소 갑의 주민등록은 뭐죠? 임차인의 주민등록이고 임차인으로서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는 하고 있었고 주민등록 갖추고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으로서 주민등록은 이날이고 이길 0시면 7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임차인으로서. 그런데 7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서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했다 그럼 저당권은 7월 1일자로 성립해버리잖아요. 그럼 순위 따지면 어떤 게 빨라요? 저당권이 빠른 거예요.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경락인에게 대항 못하는 겁니다. 대항력 주장 못한다. 이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판례 내용을 그렇게 이렇게 쭉 늘어놓으면 정리를 안 하고 늘어놓으면 좀 공부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 요건인 동시에 존속 요건이다. 그러니까 대항력을 취득해서 주민등록을 통해서 대항력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주민등록을 이전했답니다. 그럼 대항력 소멸해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에 주민등록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는 게 지번을 잘못 기재했다라고 하는 게 토지 지번을 잘못 기재했다. 그럼 대항력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겁니다. 여기가 만약에 7번지인데 7번지의 임차인이 7번지예요.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얘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8번지에 했다라고 하면 8번지 주택은 다른 거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 주택에 임차인이 목적물 점유는 임차인이 하고 있어요. 근데 7번지 점유하고 주민등록은 여기 와 있다면서요.
그럼 이 주민등록은 임대차를 매개라는 점유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공시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목적물 점유는 이거 하고 있고 주민등록은 여기가 있다면서요. 그럼 이 주민등록은 누군가 점유하고 있다? 누가 점유하고 있다? 을이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 이번에는 같은 집원인데 동호수를 잘못 적었다는 거야. 동호수. 동호수를 잘못 적었을 때 이 집합건물하고 즉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한번 구분해 볼게요. 공동주택은 같은 집원의 7의 1번지에 동호수 엄청나게 많죠. 그래, 그러니까 동호수를 잘못 적었다라고 하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항력이 안 생겨요. 근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한 동 안에 이렇게 다가구 주택 같은 거 있죠. 한 동 안에 지네끼리 동호수를 적었다라고 하는 건 지네끼리 구별 식별 표준일 뿐이지 공식 법률상으로는 하나의 집원 안에 건물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고 이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요거 자체가 식별 기준이 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집원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 대항력 생기지 않는 거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호수가 잘못 기재됐다. 그래. 연립주택의 임차인. 연립주택은 공동주택 맞죠? 연립주택의 임차인이 동호수 기재 없이 집원만 기재했다. 예, 그랬는데 동호수를 기재했으나 집원을 잘못 기재했다. 그럼 대항력 없어요. 이에 대하여 다가구 주택은 집원만 기재되면 호수 기재가 잘못되도록 상관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다가구 주택의 그 호수라고 하는 건 지네끼리 구별하기 위한 지네끼리의 약속이지 공식적인 구별 기준은 아닌 거예요. 신축 중인 건물을 임대차했다라고 하는데요. 건물이 건축 중인 주택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유되기 전에 그 건물을 임차해서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 기재가 그 당시 주택의 현황과 일치한다 하더라도 그 후 사정 변경으로 등기부상의 주택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서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에 근거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달라진 주택의 표시를 전제로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는 당초에 주민등록에 의해서 당해 주택이 임차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인식하기 어렵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 건물이 신축되기 전에 봐서 신축해서 보존등기 하기 전에 벌써 들어가서 사는 임차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을이 들어가서 임대차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직 신축되기 전인데 주민등록 한 거죠. 주민등록 했는데 주민등록을 할 때 이때 당시에는 아직 보존등기도 안 돼 있었고 건축물 관리대장도 안 만들어진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가. 예, 들어가서 자기 주민등록은 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건물이죠. 그리고 나중에 건물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등기부도 만들어지고 건축물 관리대장도 만들어졌다고요. 그때 이 주민등록 가지고 대항력 주장할 수 있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건축물 관리대장도 만들어지기 전이고 또 등기부도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해놓은 주민등록 가지고는 대항력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대항력의 내용이다라고 하는데요. 대항력의 내용은 저 거기 지금 604페이지에 있는 그 판례 내용은 이걸로 잘 설명을 하시고 예, 정리를 하십니다. 그다음에 신축 중인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요건 요거 가지고요. 요거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거 가지고는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항력의 내용이에요. 대항력은 주택의 임대차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수인과의 관계 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자, 보통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다라고 하는 건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럼 새로운 소유자는 무조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소유자가 무조건 보증금 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좋습니다. 그거 한 줄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3자 관계라고 해요. 제3자. 제3자 관계에서 저당권자, 압류채권자 등과 같은 제3자 관계에서는 대항력 선호에 따라서 그 효력 여부가 결정이 된다. 자, 우선 보호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하는 건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저당권이 있었으면 저당권 실행 경매에 의해서 나 보증금 먼저 받을래 이렇게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요거 보세요. 여기. 요거는 지금 저당권 설정일과 주민등록 전입 신고일이 같은 날이잖아요. 저당권 설정일은 언제예요? 7월 1일이죠. 얘는 주민등록 전입 신고는 이때부터 됐지만 임차인으로서 주민등록 갖춘 날은 7월 1일이잖아요. 근데 대항력은 2일 0시부터 생기죠.
그럼 결국은 어떤 게 빠른 거야? 저당권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압류가 먼저 있을 때든지 저당권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면 대항력으로 예, 자기 권리 주장할 수 없어요. 근데 대항력이 더 빠르다라고 하면 그 대항력으로 자기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물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고, 그럼 대항력이 먼저 생겼다 그런 얘기죠. 그 후에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 증액된 부분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건 당연한 거죠. 최초의 대항력을 갖추고 우선 변제력을 갖출 때는 1억 원이에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 증액돼서 5천만 원이 증액이 됐다. 그럼 합해서 얼마죠? 1억 5천이 되는 거죠. 그럼 먼저 1억 원의 대항력은 인정합니다. 근데 저당권은 두 번째 순위죠. 그 다음에 5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3순위이기 때문에 경매가 실행이 되면 이거 먼저 받고 저당권자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5천만 원 더 받는 거지 한꺼번에 1억 5천을 다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도 같이 하고 있는 경우 그래요. 전세권 등기가 선순위 저당권 실행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자, 대항력과 전세권 등기다라고 하는 것,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제도죠. 전세권은 우리 민법상 제도잖아요. 그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도 갖추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권리 몇 개 가지고 있다? 두 개 가지고 있다. 주임법상 대항력과 전세권 각각 별개의 권리를 두 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세권 등기가 선순위 저당권 실행으로 말소되더라도 대항력권을 구비한 시점이 저당권 등기보다 우선하는 주택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그러니까 각각의 권리,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대항력 먼저 갖추고 저당권 설정하고 전세권 설정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당권 실행 경매가 되면 선순위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겠지만 후순위 전세권은 소멸하는 거죠. 얘 가지고 있는 권리는 대항력하고 전세권 각각 별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실게요. 넘겨보시면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 청구인데요. 자, 이보세요. 주택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거는 존속기간도 보호해야 되지만 임대인이 마음대로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하게 되면 이것도 살기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임의 증감 청구가 제한이 되는데 자, 여러분 생각에 감액 청구가 제한이 돼야 될까요? 증액 청구가 제한이 돼야 될까요? 증액 청구가 제한이 돼야 되죠. 임대인이 마구잡이로 올리면 임차인이 하나도 보호가 안 되죠. 하지만 보증금을 감액해야 될 사유가 생기면 임차인은 얼마든지 감액할 수 있는 거예요. 임대인은 증액을 하고 싶은 자가 임대인이잖아요. 감액하고 싶은 사람이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증액만 제한이 되는 거예요. 증액만.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거기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 몇 프로입니까? 5%입니다. 이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100분의 5라고 나와요. 여기는 20분의 1이라고 나오고. 뭐 같이 그냥 통일시키면 될걸 뭘 20분의 1이라고. 이게 이제 전세권에서 끌고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요.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계약했어요. 오늘 계약하고 다시 증액하려면 몇 년 있어야 된다고? 1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증액을 했답니다. 증액을 하고 다시 증액하고 싶으면 몇 년 또 기다리라고요? 1년을 기다려라 그런 거예요. 그럼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5년 했어요. 5년.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했어요. 5년 했습니다. 5년에 100만 원, 매월 차임 100만 원씩 받기로 했어요. 그럼 1년 있다가 5% 또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 한번 올리고 난 다음에 또 1년 있으면 5% 또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5년 동안 총 단순한 계산으로 5% 5% 그럼 훨씬 많이 올라가겠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25%는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원래 5% 상승된 금액의 5%니까 복리로 계산하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총 한 40%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5년 기간 동안 한 번도 못 올린다 그런 뜻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인데 자, 여러분 같으면은 전세를 좋아해요? 월세를 좋아해요?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가 좋죠. 근데 지금 전세하고 있었는데 내가 로또가 맞는 바람에 돈이 좀 생겼대요. 그럼 전세금 내주고 월세로 바꾸는 게 좋겠죠. 근데 새로운 임차인 고르느니 기존에 있는 임차인한테 야 내가 보증금 돌려줄 테니 월세로 바꾸자 라고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요번에 보증금 증액하는데 증액된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때 전환할 때도 그 산정률을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자,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는 다음에 예,
전환되는 금액은 다음에 각호 중 나중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둘 중에 낮은 걸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요건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아, 이게 지금 저 교과서니까 그 비율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야. 그게 연 1할 10%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나와요. 밑에 대통령령은 시행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자, 그리고요. 다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이율. 그게 뭐냐? 연 3.5%예요. 아시겠죠? 연 3.5%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일할 아니면 연 3.5% 둘 중에 어떤 거요? 낮은 거다. 자, 그다음에요. 보증금의 회수입니다. 보증금의 우선 변제예요. 자, 우리 대학력을 갖춘 자들이 대학력을 갖춘 자들이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은 그 확정일자에 의해서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보증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혹시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 후순위로 보증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자는 또 그 보증금이 소액 보증금일 때는 또 최우선 변제 받는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의 우선 변제인데 제 3조의 2에 임차인의 임차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이나 기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 권한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경매 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그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한대.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민사집행법에서 만약에 내가 받을 돈이 있대요. 내가 받을 돈이 있고 그 대신 담보로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경매를 제공할 때는 내가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경매를 해야 되는 거야. 돈을 받을 거니까 내가 담보로 갖고 있는 물건 내줘야 되는데 임차인은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민사집행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제공하고 경매 신청해야 되거든요. 임차주택에서 나와서 경매 신청해야 되는데 우리 주택임대차보호 보면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살면서도 경매 실행할 수 있다는 거야. 반대 의무를 이행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 뭐냐면 해당 주택에 살면서도 경매 실행할 수 있다. 아시겠죠? 예, 그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3조 1항 또는 2항 또 3항의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다른 말로 그냥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공매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경매 실행이 될 때 확정일자만 갖추고 있으면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된다. 근데 우선 변제권은 선순위 저당권자에는 대항할 수 없어요. 후순위 저당권자보다는 먼저 받겠지만 선순위 저당권자에는 대항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인도하지 않냐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보증금 받을 때는 주택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거죠. 서로 간에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예요. 또 이 경우에 우선 변제 순위와 보증금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에는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 제기할 수 있다. 그거 아무런 의미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5항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항, 6항, 7항 다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만 보시고 나머지는 시험에 나올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3조의 5 나오죠. 3조의 5.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서 임차권은 소멸하는 겁니다. 경매가 실행이 되면 임차권은 그냥 소멸하게 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요. 비록 후순위다. 대항력을 갖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라 할지라도 보증금을 모두 다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계속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임대차 계속을 주장한 보증금 다 받을 때까지 임대차 계속을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공인중개사법에 인수되는 권리 중에서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있을 거예요. 막 공인중개사법의 경매 과정에서 배울 겁니다. 자, 그 요건 뭐 저 1번, 2번 같은 거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요.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의 후행 경매 절차에서 지휘다라고 하는 거 있죠.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증금 모두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그 보증금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의 계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해서 임차주택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 요구했으나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에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던 경우에 보증금 중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 그러니까 못 받은 금액 얘기하는 거죠.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금방 설명드린 내용이죠. 그 다 받을 때까지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쪽 가로 4번에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금융기관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우선변제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는 없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 전세자금 있죠.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받죠. 그럼 계약서 갖다 주고 대출받잖아요. 그래요. 이때 혹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될 때 임차인이 직접 자기가 전세금에 대해서 배당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걸 누구에게 금융기관에게 위임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빌려준 거 아니냐고 임차인에게. 그 금융기관이 임차인 대신해서 배당 절차에서 배당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임차인 대신해서 배당 요구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금융기관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배당 요구에 대해서만 대리를 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고 2번에 임차인의 강제 경매와 임차주택의 명도 여부인데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기타 확정 판결, 이에 준하는 채무 명의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 또는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을 제가 조금 아까 뭐라 그랬죠? 해당 주택에 살면서도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원래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경매를 하려면 주택을 반환 제공하고 내가 해당 주택을 돌려줘야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반환 제공하고 경매를 실행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주택 반환 제공하지 않고도 경매 실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거 보시고 오른쪽에 가면 소액보증금에 보여요. 그래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 그러니까 보증금 전액을 지금까지 받다고 한다면 이제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고 해서 소액보증금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일정액은 다른 담보물권자, 여기서 다른 담보물권자는 선순위, 후순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도 우선변제 받는다. 그래서 이걸 최우선변제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권을 변제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뭐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 대항력만 갖추면 된다. 확정일자 필요 없어요. 거기서 3조 1항의 요건이 뭐죠? 대항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항, 3항은 큰 의미 없고요. 밑에 이제 그러면 소액보증금은 지역에 따라서 소액보증금의 범위가 조금씩 다른데 그 범위는 시행령 제11조에 보면은 서울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죠? 1억 1천이 1천만 원이죠? 그 다음에 수도권 및 기타 세종특별시라든지 이런 거 있죠? 과밀억제권은 얼마요? 1억 원이죠. 1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죠? 그 다음에 광역시와 그 밖의 지역 있죠? 광역시, 그 밖의 지역은 얼마? 6천, 5천. 그러니까 보니까 자, 거기 잠깐 들고 암기해볼게요. 한 번에 그냥 암기되는 거야. 서울과 경기권, 과밀억제권 1억과 1억 1천만 원과 1억. 1천만 원 차이 났죠? 그렇죠? 광역시와 기타 지역도 5천과 6천. 1천만 원 차이 났죠? 6천, 5천. 그러니까 111 오륙이죠. 111 오륙. 그렇죠? 111 오륙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이제 소액보증금이고, 그럼 소액보증금 1억 1천만 원 다 받느냐? 아니에요. 경매 절차에서 1억 1천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 3분의 1 정도만 우선 변제 받는 거야. 그럼 1억 1천만 원의 3분의 1은 얼마예요? 예? 1억 1천만 원의 3분의 1이면 3633만 3333, 뭐 이렇게 나가죠? 그 계산하기 곤란하니까 반올림해갖고 얼마? 3700이 되는 거예요. 서울 같으면. 그러면 저기 볼게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은 어떻게 될까? 1억 원에 33분의 1이니까 3300이겠죠? 3333, 그러니까 얼마 되는 거지? 340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 등은 어떻게 됐어요? 광역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등. 이건 얼마죠? 3분의 1이니까 2천만 원이겠죠?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5천만 원에 3분의 1이니까 얼마요? 한 1,800 될 것 같습니다. 1,700 될 것 같습니다. 그죠? 1,700.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굳이 숫자를 암기할 게 아니라, 자, 고기 잠깐 드시고요. 11165였죠? 11165. 그죠? 11165에 얼마냐라고 하면은 그냥 3분의 1 곱해서 그냥
반올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즉, 끝자리는 그냥 4, 4, 5, 6 해버리면, 반올림 해버립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나에 보시면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주택가액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하나여 최우선 변제권이 있고 또 하나의 주택의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각 소액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각각 주택보증금의 합산액에 대하여 각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으로 한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법조문 만드네도 이거 지금 지도 헷갈릴 텐데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임차인이 4명이에요. 임차인이 4명인데 다 임대차 보증금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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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다라고 할게요. 서울. 서울은 1억 1천만 원 이하니까 전부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 임대주택이 매각이 됐다라고 하는 거야. 매각이 됐는데 총 매각 대금이 3억이라는 거죠. 매각 금액의 총액이 3억이에요. 3억이야. 그러면 매각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야? 1억 5천이죠. 1억 5천 가지고 일정액 비율로 나눠 가져야 되는 거야. 얘네들이. 그럼 얼마씩 나눠주면 되는 거야? 1억 5천이니까. 그건 좀 그러네. 이거 3억 2천으로 할게, 그러면. 3억 2천이었다. 3.2억이었다. 그러면 2분의 1이면 1억 6천이겠네? 1억 6천 맞죠? 그러면 얼마씩 나눠줘야 된다고, 얘네들한테? 4천씩 나눠주는 거야. 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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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죠? 4천씩 나눠주는데, 최대 금액이 얼마니까? 각각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억 1천만 원인 경우에 3천? 3분의 1. 그렇지, 3,700이었잖아. 3,700까지. 그러니까 4,000씩 다 안 주고 얼마씩 주면 되는 거죠? 3,700씩 좀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3,700, 3,700, 3,700, 3,700씩 이렇게 받아가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받아가면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거 매각 대금이 얼마밖에 안 나온 거야? 2억밖에 안 나온 거예요. 2억. 매각 대금이 2억밖에 안 나왔으면 그러면 배당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라는 얘기죠? 1억이라는 얘기죠. 1억인데 그럼 얘네들 얼마씩 주면 되는 거야? 2,500만 원씩 주면 되는 거죠? 2,500, 2,500, 2,500, 2,500. 그럼 얘네들 만족할 만큼 못 받았지? 1,200만 원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배당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만큼씩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요 중에서 혹시 가정 공동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방 트고 살았대. 오빠, 동생 그러면서. 그죠? 방 트고 살았대. 그럼 얘네들은 뭐죠? 하나의 가구로 보는 거야. 하나의 가구로 보면 얘네들은 얼마 배당받아요, 지금? 이 금액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요걸 6천씩 할까? 6천씩?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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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 이렇게 해볼게요. 이것도 서울이라고 한다면 1억 1천만 원 이하죠? 배당 금액 똑같아요. 2,500만씩 배당 받는데 혹시 얘네들이 가정 공동생활을 했대, 얘네 둘이. 그러면 방 트고 살았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얘네들의 보증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합산해버린다고. 그럼 1억 2천이 되죠? 그럼 소액 임차인이 아니야? 아닌 거야. 그럼 얘네들한테 가야 될 돈은 여기로 갈 수 있죠? 그럼 얼마씩? 1,200만 원씩 더 가는 거지. 3,70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하나여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두 사람 이상이고 각 소액보증금의 합산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때 3,500, 3,500, 3,700씩 하게 되면 2분의 1 가액을 초과하는 거잖아요. 초과할 때는 그 각 주택보증금 합산액에 대하여 각 임차인의 보증금 소액보증금의 비율로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으로 본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 지금 만약에 금액이 다르면 배당금액도 달라지겠죠. 얘가 더 많다. 1억 원이었다. 그럼 얘보다 더 많이 배당을 받겠죠. 그러니까 6천만 원씩 하면 그냥 계산하기가 편한 거야. 그런데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두 사람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하는 경우에는 뭘로 보겠다는 거죠? 하나의 임차인으로 보겠다. 그럼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게 배당하는 거야. 이게 목적물이 임차인이 4명이었다. 4명. 4명이었는데 목적물이 2억에 낙찰이 됐다는 거예요. 얘네들 서울이고 다 소액 임차인에 해당해요. 그렇죠?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니까 1억 원 범위 내에서 얘네들 전부 3,700씩 받을 돈이 있잖아요. 3,700 다 합치면 1억 원은 넘죠.
그럼 1억 원 범위 내에서만 우선 면제 받아가. 그럼 금액이 똑같으니까 2,500씩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500씩, 2,500씩 이렇게 나눠가지면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가정 공동생활을 했다 그러면 하나의 임차인으로 본다고 얘기했죠. 그래요. 우리 하나의 임차인으로 보면 얘는 소액 임차인이 아니니까 우선 면제 대상이 아니네. 그럼 이 금액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에다가 1,200만 원씩 더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가정 공동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잡아내는 거야? 얘들이 잡아내지, 얘들이. 더 받아야 되니까 1,200씩 더 받으려고. 이해하셨습니까? 자, 됐고요. 넘겨보실게요. 자,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나와요. 임차권 등기명령. 자,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아니한 경우에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임차인은 빨리 이사 가야 돼요. 이사 가야 되는데 혹시 점유를 포기하거나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옮겨버리면 대항력 우선면제권이 다 소멸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때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등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요. 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항고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좀 빼주면 좋은데, 그죠? 그 다음에 5항에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3조 1항 또는 2항, 3항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그대로 취득하게 된다. 자, 기존에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대항력 우선변제권 그대로 끌고 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혹시 기존에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없는 자가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죠? 그러면 그 시점에서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생겨버려요. 그 시점에서. 기존에 있었으면 기존에 있던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끌려 들어오는 거고, 없었던 사람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새로운 뭐가 생기죠? 예,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렇게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끝나면 그러면 이제 임차인 다른 데로 이사가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빈방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새로운 임차인은요, 임차권 등기명령이 격려되고 난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비록 소액 임차인이라도 이거 우선변제를 못 받아요. 그 사람은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 이거는 전 세계 만방에 이 임대인은 보증금 안 돌려주는 사람이라고 공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방 비어져 있다고 거기에 새로운 임차인 들어왔다? 그 사람은 이거 보증금 우선변제 못 받으니까 아무도 거기에 안 들어오려고 할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8번에 보시면요. 임차인은 제8항에 제1항에 따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 관련해서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예요.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죠. 임차권 등기가 되면은 임대인이 돈을 가지고 옵니다. 야, 너 왜 임차권 등기했니? 그러면서 보증금 돌려주죠. 보증금 돌려줄 때는 그 뭐야, 임대차 목적물만 반환하고 보증금 받으면 돼요. 그럼 임차권 등기는 언제 하느냐? 임차권 등기는 언제 말소하느냐야. 그럼 돈 받을 때 말소해 줄까요? 보증금 돌려받을 때? 아닌 거예요. 임차권 등기 말소는요, 보증금 돌려받을 때가 아니라 임차권 등기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다 돌려받고 최후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에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행 관계일지 모르겠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은 서로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한 장 넘겨보십니다. 주택임차권 승계가 가능하냐? 라고 하는데 주택임차권 승계가 가능하죠. 주택임차권은 뭡니까? 채권이죠, 채권. 주택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혹시 주택의 임차인이 사망했답니다. 주택의 임차인이 사망했으면 그 임차권 승계가 가능한데 혹시 임차인이 사망을 했을 때 상속인이 있다 그러면 상속 당연히 임차인이 사망을 했으면 그 임차권은 상속이 돼요. 근데 상속 말고 승계란 말을 쓴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임차권을 승계받는 자들은 혹시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거든요. 근데 이 임차인과 사실혼의 배우자가 같이 살고 있으면 사실혼의 배우자도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상속인과 사실혼의 배우자가 같이 살고 있었다. 그러면 상속인이 우선해서 임차권을 승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사실혼의 배우자는 임차주택에 살고 있었고 바깥에 상속인이 있었대. 그럼 상속인은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여기 상속인과 사실혼의 배우자가 가정공동생활을 했으면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혼의 배우자는 임차인하고 같이 살았고 상속인은 다른 곳에 살고 있었대요. 그럼 얘는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속인 없이 사실혼의 배우자만이 임차인하고 같이 살고 있었다. 상속인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땐 사실혼의 배우자도 임차권을 승계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임차주택에서 상속인과 사실혼의 배우자가 같이 살았으면 누구? 상속인. 사실혼의 배우자가 임차주택에 같이 살았지만 상속인이 있긴 있으되 같이 살진 않았대.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공동으로. 상속인 없이 사실혼의 배우자가 임차인하고 가정공동생활을 했다. 그럼 누가요? 사실혼의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하게 된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혹시 임차권 승계하고 나니까 반환받을 보증금은 5천만 원인데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는 7천만 원이래요. 그럼 이거 승계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는 나의 임차인 사망 후 한 달 이내에 승계권자가 임대인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가 볼 내용이 아닙니다. 자, 몇 장 넘겨보시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나오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먼저 만들었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숫자 몇 개 바꾸고 용어 몇 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호 대상이 뭐냐? 주택이 아니고 뭐가 뭘까요? 상가 건물이겠죠. 그럼 요거 바꾸면 되는 거예요. 상업용 건물. 그다음에 무슨 뭐죠? 업무용 건물이죠. 상업용 건물, 업무용 건물이 임대차에 적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하고요. 임대차에서도 누굴 보호한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통해서. 그러면 임차인은 어떤 사람일까? 자연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은 자연인, 법인 다 포함해야 되겠죠. 주택에 있어서는 법인은 주거생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은 제한적으로 토지주택공사나 아니면 중소기업인 법인만 보호를 했어요. 그것도 전 자연이 주민등록 갖췄을 때. 근데 상가건물이나 업무용 건물 같은 경우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다 이런 거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건물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상가건물이 다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면적으로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를 보호할 때 그 상인은 어떤 사람이냐? 영세상인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영세상인만 그 보호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야. 똑같은 거는 용어만 다르지 특별히 여기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서 국민 경제생활 안정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임대차는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한다. 그래서 영업용으로 사용한다. 이게 영업용인지 아닌지는 뭘 보고 판단합니까?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대상이냐 아니냐. 사업자 등록 대상인 사람들이 상인이죠. 예, 그래요. 그래서 예, 적용하는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9억입니다. 9억. 그래서 보증금 합산액이 9억. 여기는 보증금 합산액의 개념이 있어요. 이랑 단서에 따른 보증금을 정할 때 지역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 규모를 고려해서 지역별로 규정을 한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 9억 요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보증금 위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 그 차임액은 은행법에 따른 대출금리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그렇죠. 예,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항력이라든지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든지 권리금에 관한 규정은 예, 자 여기서 우리 권리금에 관한 규정 있죠.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 대항력 우선변제. 그 다음에 권리금에 관한 내용. 이거는 모든 임대차에 다 적용해요. 나머지 요걸 제외한 나머지는 서울시의 경우에 9억,
환산보증금 9억 이하의 임대차에만 적용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네,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고 보증금의 한도인데 위기종에 의해서 보증금을 정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서 지역별로 규정을 하되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 그 차임에게 은행법에서 정한 금기관 대출금리 등을 감안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서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요. 서울의 보증금액은 5천만 원이에요. 보증금액은 5천만 원이고 월 차임 5억 보증금 5억. 그 다음에 월 차임을 400만 원으로 했다는 거야. 보증금 5억에 월 차임 400이에요. 그럼 환산 보증금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야. 보증금 5억에다가 월 차임 400이죠. 400 곱하기 얼마 하면 되는 거죠? 100을 하는 거야. 그럼 이게 4억이 되죠? 그럼 9억이 되네. 그러면 적용 대상이네. 그러면 전면적 적용 대상을 에서 빼려면 400 얼마 하면 되는 거야? 1만 원. 401만 원이면 요거만 적용이 되죠? 전면적 적용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얘기합시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모두 다 적용되는 전면 적용 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적용 대상이 있다. 전면 적용 대상은 보증금 환산액이 얼마? 9억이야. 일부 적용 대상은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요. 그럼 일부라고 하는 건 뭐냐? 대항력 갖추는 방법.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요구권. 요 세 가지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대항력의 취득 요건인데,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 전입신고하고 목적물 인도받으면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목적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되는 거야. 그럼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느냐? 관할 세무서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저 우선변제권도 생기는 겁니다. 자, 등록 사항 열람 제공 이건 필요 없습니다. 넘기시고요. 보증금의 환수 우선변제권입니다. 우선변제권 조금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대항력권 갖추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 받으면 된다고 얘기했고요. 보증금 중 일정액이 보이다라고 해서 여기도 우리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소액보증금이 있었죠.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 서울 얼마였어요? 1억 천이었죠. 과밀억제권 1억 원이었죠. 그 다음에 6호 나오면 되는 거죠. 여기는 서울만 그냥 알아두세요. 서울만. 서울 얼마요? 소액보증금의 범위가 6,500이에요. 이거는 보호하겠다는 게 아닌 거야. 서울의 소액보증금은 예를 들어서 6,500이면 보증금 2천에 월세 50만원. 보증금 2천에 월세 50만원이야. 이런 거 서울에 거의 없어요. 상가 건물이 이런 거 없다고. 예. 네. 이거 곱하기 얼마 하면 되는 거야? 100 하면 얼마 되죠? 이거? 5천 되죠? 그럼 얼마죠? 7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호 대상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서울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이 경우에 6,500에 얼마 곱하면 되는 거죠? 3분의 1 정도. 그럼 6,500에 3분의 1이면 2,100 얼마 되죠? 그러니까 합해서 얼마 된다? 2,2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변제받는다 그런 거고요. 경매가 실행이 되면 임차권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고 임차권 등기 명령도 주택임대차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상가건물 임대차, 주택임대차 똑같습니다. 넘겨보시고 존속기간입니다. 자, 주택의 존속기간은 최단기간 몇 년이었습니까? 2년이었죠. 상가건물 최단기간 얼마죠? 1년이에요. 나머지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 이거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 자,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계약갱신해 줄 때는 상당한 정도의 뭐죠? 보증금 증액, 차임 등을 증액을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증감을 청구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그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거기는 1357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1357. 1357 앞에다가 삼보 파철 이렇게 하나 써놓을게요. 삼보 파철. 삼보 1357 앞에다 삼보 파철을 하나 써놓으세요. 자, 뭐냐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임차인이 3기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 3기 차임 연체예요. 3이죠. 3. 그 다음에 제3항에 가면 3호에 가면 서로 합의하에 뭐 했대?
보상을 제공했다. 합의 보상 줄쳐놓습니다. 합의 보상. 합의하에 보상해요. 일률적으로 공탁한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후에 가면은요. 임차인이 임차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떻게 했대요? 파손했다. 아시겠죠? 중대한 과실 줄치셔야 됩니다. 중대한 과실. 고의 또는 경미한 과실, 고의 또는 과실 그러면 안 돼요. 뭐죠? 경미한 과실이나 그냥 과실 말고 무슨 과실?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과실은 고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은 뭐예요? 철거였죠? 철거. 철거요. 임대인이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 전부 또는 대부분의 철거입니다. 전부 대부분 밑줄칩니다. 그리고 일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그래서 주로 집어넣는 게 그 일부예요. 일부. 아시겠죠? 그럼 제1호에는 3기차임에 달하는 연체한 사실이 있다.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냥 가로 넣기 정도만 나오는 거고. 제3호에는 합의하에 보상이라고 얘기했죠. 합의 대신 보상 공탁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답을 만들어냅니다. 공탁한 경우,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5호에는 중대한 과실 대신 경과실 또는 그냥 과실 이렇게 나옵니다. 과실, 경과실 나오면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제7호는 전부 또는 대부분 대신 전부 또는 일부로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나머지 내용은 뭐 가나다호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임대차 계약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유 기간 등을 포함해서 철거 일정 등을 미리 고지했다. 또는 건물의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될 때 그럼 철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재건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따라서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2468은 안 나오냐? 2468도 나오긴 나오는데 2468은 우리가 봐도 그냥 알아요. 이 보면요. 임차인이 거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했다. 그럼 당연히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해당 사유겠죠. 4번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를 지 마음대로 뭐 했다고요? 전대했다. 이건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기도 합니다. 그냥. 그렇죠? 6번에 임차 건물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8호에 가면요. 그 밖에 임차인의 현저한 의무 위반이 있었다. 그럼 보세요. 2468은 나와도 못 골라낼 게 없죠. 그러니까 1357 뭐 암기했죠? 3부 파철 암기했죠? 예, 요거 해서 요걸 가지고 살 붙여놓는 건 여러분이 붙여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라에 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년, 그 10년도 동그라미 쳐놓아야 됩니다. 이거 5년으로 바뀌어 나옵니다. 개정되기 전에 5년이었기 때문에 5년으로 잘 바뀌어 나옵니다. 아시겠죠?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정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월에서 1월 사이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 동일한 조건 기간은 몇 년? 1년의 임대차. 이거 주택 임대차에도 그대로 있었죠. 1년만 있어요. 1년. 그리고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게 되면 몇 개월이 있으면 소멸한다? 3개월이 있으면 소멸한다. 이거 주택 임대차에도 있었죠. 차임의 증감 청구도 똑같습니다. 내용 똑같은데 비율만 조금 달라요. 여기서 차임의 증감 청구할 때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뭐라고 돼 있어? 100분의 5라고 돼 있죠. 주택 임대차 얼마였어? 20분의 1. 20분의 1이나 100분의 5나 똑같죠. 예, 똑같은 내용이고요.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다잖아요. 그 다음에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택임대차는 뭐였었어요? 1할 또는 3.5%였잖아요. 여기는 그거보다 조금 높겠죠. 그럼 1할보다 조금 높으면 얼마일까? 1할 2푼. 그죠? 3.5%보다 조금 높으면 3.5배보다 조금 높으면 제가 4.5겠죠. 4.5. 되셨습니까? 예. 자, 다시. 주택임대차는 차임 전환할 때 1할 또는 3.5%. 여기는 1할 2푼 또는 4.5배.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나눠지고. 권리금의 회수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건 이렇게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계약갱신 요구권 3부 파철 있잖아요. 요거하고 권리금 회수 요쪽에서 주로 많이 나와요. 주택임대차하고 다른 부분이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권리금의 회수인데 권리금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끼리 임대차 승계할 때 서로 주고받는 시설 비용이라든지 영업권 비용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이제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그런 계약이에요. 그래서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그리고 임차인은 자기가 영업권이라든지 시설 비용 등을 임대차 승계 과정에서 받고 싶어 하겠죠. 그렇게 받고 싶어 하는 걸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그 6개월도 3개월이 6개월로 바뀐 겁니다. 예.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방해 행위의 유형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대인이 지가 권리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도 권리금 주고 임대인에게 권리금 주고 두 배 주게 되죠. 그럼 이거는 임차인의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 이건 뭐야? 권리금 주면 너하고 임대차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등등에 비추어 너무 높은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그렇다는 얘기는 넌 들어오면 아마 코피 쏟아질 걸,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그랬어요. 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뭔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 임차인이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는 행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기간이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종료되기 6개월 전까지죠. 요것만 좀 알아두시고.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잠깐 보면 임대인이고 임차인이잖아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차권 양도하고 권리금을 좀 받고 싶어 한다고. 권리금을 받고 싶어 하는데 얘가 임대차가 승계가 되려면 임대인이 동의해서 예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임대차가 승계가 되고 권리금을 받겠죠. 이거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자, 요거는 시험에 아주 단골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18반 알지. 18반 알지. 뭐라고요? 알지요? 무슨 욕하는 것 같죠? 예, 네, 그래요. 여기 보니까 18이 뭐냐면 거기에 3호에 나와 있어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야. 3호에 찾았나요? 1년 6개월이 18개월이죠. 18개월 동안 영업활동하지 않고 있었다고. 1년 6개월 동안. 그러다 갑자기 얘한테 야 권리금 받고 영업권 받고 이렇게 해서 너 나한테 가져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저 권리금 내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사기일 가능성이 있죠. 여태까지 1년 6개월 동안 임차인이 영업활동 안 하다가 갑자기 권리금 받고 넘기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너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 안 해. 그러니까 임차권 승계하지 마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반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2호에 있어요. 2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뭐 할 염려가 있대? 위반. 위반할 염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그래요. 위반이지, 위반. 그러니까 얘가 임대차 계약을 위반할 염려가 있다라고 하면 또 얘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알은 뭐야 이거? 알 그지 얘기하는 거야. 알 그지. 알 그지는 1호에 있어요. 1호에. 1호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뭐가 없대요? 자력이 없다. 얘가 알 그지죠? 예, 알 그지예요. 그 다음에 지는 뭐야? 지. 지는 갑이 임차인을 하나 주선을 해서 얘한테 이미 권리금을 받았어. 근데 권리금 1억 받았는데 얘가 권리금 1억 5천 준다고 하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권리금 받은 거 이거 파기하고 얘하고 다시 권리금 계약 체결하겠다. 얘가 배신행위 할 때 그때도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하고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머릿속에 한 번씩 넣는 겁니다. 이런 거는.
18만 알지 할 때 18은 뭐였죠? 1년 6개월 동안 영업하지 않다가 갑자기 팔아먹고 권리금 받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반은요, 새로운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런 염려가 있다. 그 다음에 R은 얘가 R 그지라 차임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 G는 이미 지급받아 놓고 다시 배신행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런 개념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8번 알지 갖고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임대인이 만약에 이런 사유 18번 알지가 아닌데도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대요. 그럼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때는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시 발생한 남아있는 권리금 중 작은 금액, 낮은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 임대차 종료된 날 줄칩니다. 3년은 잘 안 틀려요. 임대차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3년 내에. 그러니까 임대차 끝나고 권리금 내놓으라고 소송하는 거지 임대차 중에 소송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 정도 보고 3번은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우리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 실권리자 등기에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거 하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